그러니까 재벌 3세랑 스캔들도 났었겠죠? 그거 진짜 어떻게 된 걸까요? 아니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팩트일 거 아니에요. 하긴 아니 아무 사이도 아닌데 같이 있진 않았을 거고. 오윤서 씨 이런 모멸감 느껴본 적 없겠죠? 당연히 없겠죠? 우리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남자 연예인 중에서도 오윤서 씨가 이상형이라고 한 사람들도 꽤 많고 인기 많았잖아요. 하긴 그러니까 재벌 3세랑 스캔들도 났었겠죠? 그거 진짜 어떻게 된 걸까요? 마약 스캔들? 그 음성 판정에 무죄 판결까지 났잖아요. 그거 말고 재벌 3세랑 무슨 관계인가 싶어서요. 아니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팩트일 거 아니에요. 하긴 아니 아무 사이도 아닌데 같이 있진 않았을 거고. 최근에 찌라시 보니까. 찌라시? 아? 여기도 계셨네요. 티타임 중이셨구나. 저는 변호사님 커피 한잔 갖다 드리려고요. 네. 오늘 화장하셨구나. 맨날 하는 건데. 진짜? 오늘 잘 됐어. 네. 자, 드세요. 향이 좋네요. 고맙습니다. 지금 당장 검토해야 될 중요한 서류도 보이질 않고요. 정 할 일 없으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한 말 잊었습니까? 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뭐 꼭 그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돼요?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그 가르쳐 주시면 잘하려고 노력은 해요. 최근에 찌라시 보니까. 찌라시요? 여기도 계셨네요. 드세요. 향이 좋네요. 고맙습니다. 씨가 또 무리를 빚었다는 소식입니다. 2년 전 마약 스캔들로 잠정 은퇴를 선언했던 배우 오윤서 씨가 이번에는 민폐 운전으로 다시 도말 위에 올랐습니다. 도말 위에 올랐습니다. 어떡해. 내려. 어이, 내려봐. 아, 내려봐, 아줌마. 아, 나 진짜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라니까 이거. 아, 다 부서졌어. 아, 아니 남의 차를 부셨으면 내려야 될 거 아니야. 김인사. 깜짝 좀 한번 봅시다, 어? 자, 선글라스 내리고! 창문 내리고, 너 내리고! 빨리 다 내려! 왜 이렇게 전화 안 받는 거야? 내 차 부셨으면 너 내려서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야! 이거 내가 다 부실까? 봐봐, 여기 봐봐! 여기 있어! 여기야, 여기야! 야, 깬다! 아! 아! 그만하시죠. 누구세요? 지금부터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. 저는 저분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? 아니 뭐 변호사면은 남의 차 이렇게 다 부셔놓은 거 뭐 이게 없던 일이잖아? 없던 일이 되진 않죠.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신 일도 없던 일이 되진 않을 거고요. 내가 뭐요? 선생님께서 하신 행위는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51조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내 차 뒤층에서 뛰어서 박았다니까!
네. 자세한 건 블랙박스 확인해보면 나오겠죠. 선생님께서 방향 지시 등 없이 끼어드신 것도 다 찍혔을 거고요.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상처는 뭐 별로 안 났네. 아유 뭐 운전하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. 이런 거 같다 막 서로 언성 높이고 막 어? 오버하고 막 이러면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내가 잠깐 좀 양보해서 합의 봅시다. 합의. 하이. 아니요. 법대로 하시죠. 제가 법을 좀 좋아해서요. 왜 그렇게 보십니까? 본 적 없는데요? 뭐, 그러는 변호사님은 왜 그렇게 보세요? 진짜로 병원 안 가봐도 되나 해서요. 안 가도 돼요. 전 멀쩡해요. 근데 전주를 어떻게 하셨어요? 봤습니다. 내려. 어이, 내려봐. 아, 내려봐, 아줌마! 아, 나 진짜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라니까, 이거. 아니, 남의 차를 부셨으면 내려야 될 거 아니야! 암튼, 아까 저 대신 나서주신 거, 진짜 감사해요. 보답하는 마음으로, 오늘은 다 열심히 일할게요. 네, 뭐, 그러시든지.